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월이 3주 차인가요? 다음 주만 지나면 이제 진짜 6월도 가고 2분기도 가고 점점 더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제 시계만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아무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번 주에는요 제가 예고 아까 드렸듯이 BBIG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댓글이 예상이 돼요. 뭐 이런 또 쓸데없는 걸 만드냐. 뭐 BBIG고 뭐고 뭐 우선주는 오르는 거냐 왜 오르는 거냐 이런 거나 얘기해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BBIG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본 용어는 아닌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그로 용어로 살짝 써봤는데 팡이죠? 팽 아니죠? 팡 마가 말고 BBIG로 가. 사실 팡이랑 마가가 물론 더 셉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더 세지만 BBIG 최근 들어서 미국에 팡이 있다면 한국엔 BBIG가 있다.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예, 다른 곳에서 먼저 썼던 말이고 삼성증권에서는 한국 시장을 선도하는 BBIG 주간 추천 종목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BBIG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충 예상이 되시죠? 우리나라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묶어서 BBIG라고 하더라고요. 바이오 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 또 인터넷 또 그리고 게임까지. 사실 게임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NC소프트 많이 좀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게임은 그냥 N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N은 좀 이상하니까 게임으로 간 것 같고 올해 주가 상승률 보시다시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1등입니다. 이게 6월 11일까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카카오 삼성 SDI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의 강세 이어졌고요. NC소프트도 정말 강한 모습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선도하고 있는 7개 기업으로 BBIG를 꼽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있는 성장이다, 상승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독보적인 이익 성장률, 뭐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해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뭐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2배, 그리고 LG화학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약간 승전보 같은 느낌으로 전 세계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가 많이 사용된다는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삼성 SDI도 호재가 많고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뭐 두 말 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NC소프트가 제일 놀라웠는데 올해 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7개 기업이 최근에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뭐 버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그 뒷받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월요일부터 잡았던 이유가 6월 15일 월요일의 흐름이 이랬습니다. 오후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더니 갑자기 거의 5% 정도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이때부터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신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시작인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하락 속에서도 견뎠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15일에 80만원을 넘겼고요. 그리고 80만원 이미 그 전에 넘겼었군요. 그리고 6월 15일에 SK. SK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SK가 이 SK 바이오팜 모멘텀으로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날 이 두 종목이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빨간불을 켰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바이오라는 게 되게 애매하기는 하죠. 이거는 아무래도 모멘텀 싸움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어주는 게 맞나? 주도주로 넣어주는 게 맞나? 애매할 수도 있는데 바이오의 숙제는 이제 앞으로 좀 변동성을 줄여내는 것이 숙제가 될 것 같고 그것만 해결해 낸다면 당연히 뭐 시가총액 3등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시다시피 급락 이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불안해요, 사실. 급락하고 조금 뭔가 조정을 받고 찬찬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으면은, 아, 그래도 뭐, 다시 한번 힘을 내는구나. 한번 이렇게 쭉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이날 되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6월 15일에 그래프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15일부터 16일까지 이어서 보면, 이게 진짜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히 막 그렇게 막 의미가, 뭐 이유를 막 찾았는데, 굳이 찾으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베이징이라든가 텍사스 뭐 이런 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었고.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게 달라졌나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것 때문도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 참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점점 이게 이상해지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여기까지 일단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이 이게 아닌데? 아 이건데? 네. 여기까지 일단 왔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 월요일에 이렇게 큰 음봉을 만들어내고 화요일에 이렇게 양봉을 다시 만들어내면서 다시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사실 이 그림이 되게 뭔가 이쪽의 라인의 그림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금요일까지 이런 그림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가 말했던 급락 이후에 조금씩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뀐 양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파월 의장도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너무 일찍 손 떼면 안 된다 계속 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 그래도 주의는 분명히 해야겠죠. 자 그리고 수요일 이슈는요. 이런 이슈들이 뭐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도발 리스크. 근데 증시는 물론 아몰랑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북한 도발 리스크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고 뭐 북한이 뭐 그런 짓을 자주 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거는 제가 최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라면 내가 만약에 김정은, 김여정이라면 이런 짓을 해야 했을까? 이거 폭발을 시켜야 했을까? 이거 폭파시키는 것도 일이잖아요, 솔직히. 거기 막 그냥 건물 폭파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때려서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렇게 폭탄 갖다가 설치하고 막 321 하고 누르고 폭탄 사고 폭탄 만들고 이거를 굳이 그 건물 그 멋진 건물을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했었는데 아무튼 북한 도발 리스크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이게 왜 그랬을까 막 생각을 해보다가 이 사람이 저는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YTN에서 뉴스를 좀 캡처를 했는데 이때 정말 이 환한 미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는 이것도 기억나고 그 평창올림픽 때 와가지고 막 문재인 대통령이랑 막 엄청 막 웃으면서 막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요즘 막 이럽니다. 뭐 전능한 사고방식에 뭐 겁먹은 개다 뭐 글자나 겨우 뜯어볼까 말까 하는 바보들 남조선 것들 말귀가 무딘 거 이거는 뭔가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약간 다른 두 속에 그 이중인격 같은 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어찌됐든 뭐 뒤에 배경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아픈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상관없고 증시는 근데 암몰랑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서 시작해서 뭔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서 끝나는 그래서 수요일도 별일 없었어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북한 이슈는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게 길게 가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그 전부터 뭐 삐라 날리지 마라, 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뭐 폐쇄할 수도 있다, 폭파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뭐 연락사무소 우리 폐쇄할지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아무튼 해왔기 때문에 그걸 이미 반영을 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찌됐든 저는 최대한 좀 좋게 해석을 한다면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런 북한 도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여전히 강하다.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서 증시 아몰랑 뭐 긍정적으로 봐봤습니다. 뭐 결국 종목만 이렇게 움직이죠. 빅텍이랑 아난티 같은 종목들. 아난티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건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 그렇게 진짜 어렵습니다. 최근의 증시를 해석하기가. 자, 목요일입니다. 소부장 동생들은 열일 중인데, 동생들과 형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동생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소부장이 다 동생들이죠. 아무래도 IT에서 뭐 직접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동생들은 열일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SK머티리얼즈에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봐요.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성공했다. 고순도, 그냥 고순도 아니죠. 초고순도입니다. 99.9999%의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성공했다. 이게 2020년 6월 17일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본이 처음에 이렇게 테크를 걸었던 게 2019년 7월이거든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게 물론 아직까지 캐파가 일본의 수출 수준을 완전히 다 덮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야 되지 않나. 아, 너무 뿌듯하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SK머티리얼즈가 기체 형태의 초고순도 불화수소, 그리고 솔브레인은 액체 형태의 초고순도 불화수소, 또 SK머티리얼즈가 포토레지스트도 관심이 많고요. 듀폰이 뭐 EUV용 포토레지스트, 코오롱 인더스트리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국산화, 정말 열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열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형님들이 너무 좀 지지부진해요. 이게 참 아쉬운 일이죠. 이 형님들이 그래도 조금 끌어주고 동생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참 긍정적일 텐데, 동생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형님들이 조금 제동을 오히려 거는 듯한, 진정에 약간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이쪽에 뭐 수급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펀더멘털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디램의 현물 가격을 봤더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빨리 지금 사십시오. 디램 빨리 사시고요. 사서 조금 가격을 우리가 높여봅시다, 한번. 우리가 많이 사서 가격을 높여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동생들이 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님들도 그 흐름을 같이 받아서 같이 이렇게 영차영차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말고 BBIG가 해줘야, 삑이라고 할게요. 예, 삑이 좀 해줘야 되는데, 삑으로 시작해서 삑으로 끝납니다. 그들만의 리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들만의 리그는 요겁니다. 지난주에 접니다. 바이오의 우선주까지 느낌 쎄한데 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이 우선주,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그 우선주죠. 그 종목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 그리고 뭐 두산 퓨얼셀 그때 우선주를 갖다 놨었는데, 이번 주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 올랐죠. 그냥 우자 붙으면 다 올랐어요. 참 그 HTS의 우로 검색만 해도 우선주가 다 뜨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좀 아쉽기는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덜 오른 우선주 찾기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은 우자 붙은 애들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뭐 아무튼 우선주를 뭐 그렇게 뭐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진짜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그 아무래도 워낙에 그 유통주도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들어가는 거는 너무, 그건 진짜 사자의 심장을 가졌죠. 진짜 라이언 투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제쳐놓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이거 우선주는 지금은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삑이 해줘야 된다. 삑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듯한, 다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LG화학과 삼성 SDI 보겠습니다. 배터리 뭐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내 증시의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정말 강하고요. 삼성 SDI도 약간 고점 부근에서 멈칫멈칫거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조정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저는 그게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종목들이 언택트 수혜주로서 진짜 뭐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인데 사실 카카오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올 때 많이들 긴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금세 또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는 이미 신고가를 또 경신했기 때문에 아이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G, NC소프트, 이야 이 종목은 이게 이때가 작년 12월이거든요. 이 종목 보면 그냥 마치 뭐 코로나와 아예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종목만큼. 이 종목은 코로나가 없었던 나라의 주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여기에 살짝 부침이 있었던 이것도 거의 보이지도 않죠. 88만 8천 원. 진짜 리니지. 아 진짜. 게임 하나. 아,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추세를 계속해서 살려내고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냈다는 점에 저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들만의 리그는 그냥 접어두시고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 흐름을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지 그게 아마 다음 주에 어떤 판도를 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이었고요. 삑으로 시작해서 삑으로 끝났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